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의 계사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순자산가치 평가 계산 시 조정 항목 중에 건물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평가도 토지 평가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선 시가랑 매매 사례가 먼저 확인을 해주시되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해당 건물을 뭐 매매, 공매, 경매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매매,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잘 관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정 평가나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자, 감정을 받으시려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감정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다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충적 평가 방법은 마찬가지로요. 장부가액과 비교하셔서 기준 시가 장부가액 중큰 금액을 최종 평가액으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담보 제공되어 있거나 임대용 자산일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 추가됩니다. 자, 건물은 상업용 건물과 비상업용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조회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 조회를 하신 경우에는 이 조회된 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별도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검색 방법은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적별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된 단위 기준으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비교하셔서 큰 금액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회한 화면을 잠깐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이렇게 조회가 되고, 해당 호수의 건물 면적까지 함께 보여집니다. 이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를 면적에 적용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업용 건물의 평가입니다. 비상업용 건물은 보통 이제 업무용 빌딩이나 개별적으로 건설한 공장, 일반 건축물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건물을 고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년 건물 기준 시가 산정 방법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건물 가격만 계산이 되는 거고, 토지는 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산 방법도 제곱미터당 기준 시가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건물 면적을 곱해서 적용을 해주십니다. 제곱미터당 기준 시가는 제곱미터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 지수 및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제곱미터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2017년 현재 67만 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건물의 구조나 용도, 위치, 그리고 경과연수 등을 반영을 해서 조정률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이 층별로 구조나 용도가 다른 건물들이 많은데요. 층별 구조 및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층별로 세분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또클 경우에만 최종 평가액으로 반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건물 기준 시가 산정 방법 해설에 따른 계산을 한 예시인데요. 엑셀로 이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공장이 3개가 있어서 3개를 나누어서 각각 계산을 했고요. 공장에 이제 층별로 뭐 기계실이라든지 뭐 사무실이라든지 층별로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층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이 회사의 계산 결과는 기준 시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3공장만 평가액이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게 계산이 되어서 3공장에서만 평가 차액이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 시가 산정 방법과 건축물 대장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